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지한 씨 노래 가사가 참 좋죠.
요새는 안 하나?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50 됐을걸요, 이제? 82년도에 제가 만나서 교회에서 같이 뜻있는 그런 노래하는, 의심있는 노래하는 모임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선후배로 친구로 지냅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 와서 너 좀 해! 그러면 무조건 와서, 달려와서 마음을 나눠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. 오늘의 자리가 다 그렇게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있고요. 그렇지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음악으로는 나름의 한 뉴욕을 뿌리고 있는 가창력으로 삶의 노래로 그런 분들로만 특별히 모셨습니다. 친한 분들 다 모신다면 1박 2일 어디 남이섬쯤에서 놀면 될 만큼 이렇게 세트로 많은데요. 이렇게까지는 넓지가 않아서 이제 특별한 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주도와 함께 나눌 시간을 가질 텐데요. 프로그램 보시면 아실 텐데 그대 그리고 나라는 노래는 대부분 다 아시나요? 네. 이 부분이 뭐 연세가 워낙 있으셔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한 40대, 50대는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고 30대도 안 것 같고 그대 그리고 나를 부른 소리사의 원격 연가이신 분 아니죠? 지금 근데 오늘은 부부가 지금 부인도 가수여서 둘이서 휴먼 보이스라는 이름으로 한 20년쯤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가창력으로나 노래로서는 또 이 이름하여 좀 선수들 뛰는 최고라고 인정받는 두 분을 부부가 오늘 특별한 날 부부 두 분이 할 수 있는 희수를 맞이하는 걸 축하한다고 기껏 여기까지 한번 달려오셨습니다. 순서는 그대 그리고 나 먼저 좀 불러드리고 아시는 분들 같이 마음을 따라 주시고